선관님, 이거 보도자료인데 너무 어려워요. 해설 좀 해주세요. 지금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미정 사무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이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알려주고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흔히 5% 룰이라고 부릅니다. TV 드라마에서 경영권 다툼을 할 때 경쟁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경영진 교체라든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면 5% 룰에 따라 5일 안에 신속히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되니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 변동 등과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적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 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적극적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배당 정책을 합리화해달라고 경영진과의 면담석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경영 참여 혹은 단순 투자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주활동도 증가해왔습니다. 그 예시로 임원보수 한도가 너무 높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회계장부에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단순 투자로 분류되어 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주식 보유 목적의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온건한 주주활동은 활발하게 하면서도 증권시장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기업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는 대리인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투명성이라든지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투자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원활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하여 기존과 동일한 강한 수준의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둘째,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 투자와 단순 투자로 나눌 것입니다. 즉, 주식 보유 목적이 앞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단순 투자는 의결권처럼 주식 수와 무관하게 보장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배당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그리고 기존에는 단순 투자로 보았던 임원 보수 관련 주주 활동의 경우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에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강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본 제도 개선은 특정 기관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목적 합리화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기금은 다른 투자자보다 다소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적대적 M&A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투자 영역이 신설되는 만큼 일부 주주활동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고요. 규제, 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